있어요. 지금 유리 어딘지 몰라서. 아직 가까이 붙으면 약간 위험한 타이밍. 지금 경험치가 5레벨 중반이거든요. 붙었어요. 아, 또 왔어요. 아~ 약간 하지만 앞머리 등장. 전면 부킹 전사.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보니까 카운터인데 몰랐어. 아, 웃어주세요. 이상준 쓰지 말고 웃어주세요. 웃을게 살았어요. 웃긴 네, 원래 뭐, 예. 붓기가 원래 게임할 때 되게 많아. 아, 근데 이게 자기가 하는 그 장인 챔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좀 게임이 말리면 약간 멘붕 오죠. 자존심이 상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본인이 아마 1패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신짜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탈론 빵태 이상으로 좀 카운터 느낌이 짙어요. 짙어요. 네,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고 이기면 대박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그 신짜오가 카운터라고 하더라도 미드타워를 최대한 늦게 내주고 CS만 비딩비딩하게 가져가면 그럼요 애니와 신짜오의 한타에서의 무게감은 달라요. 그렇죠. 애니가 뭐 아니 그 신짜오가 미친듯이 크지 않는 이상 지금 약간 덜 미친듯이 컸거든요. 집에 거리가 평타라도 되죠. 워낙 길어서 케이틀린급이에요. 아, 방금 그 와드 꼽고 평타로 귀환 캔슬은 거의 프로급 수준이죠. 아 이거 만약에 귀환 캔슬 못했으면은 네. 꽤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결국에는 다음 용을 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왜냐면 태문이 못 쌓았기 때문에 신짜오가 네. 돈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애니는 사왔거든요. 이런 차이로 인해서 게임은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렙 됐어요. 6렙 찍었어요. 6렙 찍었어요. 됐어. 그리고 아까까지만 해도 전멸이 없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군요. 앞에 나갈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전멸 왔어요. 전멸 왔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이블린까지 이블린 저기 바텀에서 블루 타이밍 버프 타이밍 만약에 이블린까지 오면 둘 다 잡을 수도 있어요. 저 맞거든요. 자 오랑이 두 개라 한 번에 안 죽을 거 한 번에 안 죽고 킬 계산까지 자 들어와주면 땡큐죠. 한번 이렇게 긁어놓은 거예요. 긁어놓고 스탠 다시 쌓아야죠. 자 왔어요. 큐 우리가 지금 신짜오도 어라 부담스럽다는 거 느꼈어. 어 좋아요. 어 야 왔어 이블린 아바차지 이번에는 냄새가 났어. 이블린 냄새가 났어. 그리고 이거 네. 검색해 보면 듀오예요. 제가 보니까 이블린이랑 신짜오 듀오야. 얘는 이쪽도 듀오라서 상대도 듀오죠. 보통은 아우 좀 치워주면 안 돼 이거. 정답! 자 안 보여 아 도라이 두 개라 잡았어요. 이거 잡았어요. 근데 잡았어요. 오 신짜오 그래도 잡죠. 람머스와 함께 람머스 백업 너무 좋았습니다. 람머스가 온 걸 보고 들어가네.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얼굴 풀어도 좀. 아 진짜 너무한데. 얼핏 보이거든요. 저도 화면이 보이나요? 네. 무서운 게 자꾸 들락날락 해가지고. 다음 템. 아 똑같이 도란닝으로 응수. 도란닝 두 개. 마간신까지 갑니다. 미드주 다시 이동.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좀 외모 무섭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 모습을 보면은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콧대도 그렇고 아 그럼요. 눈이 되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최근에 그 쌍꺼풀 없는 제가 보기에는 네. 약간 비 느낌? 비... 비가 쌍꺼풀이 없거든요. 비 느낌이요? 쌍꺼풀이 없다고 비는 아니죠. 아니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눈코입 다 달렸다고 원비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비에 확 깨네. 네. 자 이제 블루 타이밍입니다. 블루 타이밍이면 애니가 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죠. 블루 좋고요. 그렇죠. 확실히 미드라이너인 것과 미드라이너를 카운터 치려고 미드라이너가 아닌 캐릭터가 오는 경우 있잖아요. 뭐 있었죠 여기? 예를 들면 방금 신짜오처럼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블루 차이가 또 나요. 미드라이너의 블루가 그걸 카운터 치려고 온 캐릭터의 블루는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죠. 네. 자 여러분들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애니의 장인 북경김치의 승급전 1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 먹어요. 아, 잘 먹어요. 계산 좋아요. 야, 거침없어. 놓칠만도 안 돼. 네. 자, 지금 콜 피켰는데 람머스와 스타 싸고 간 거죠 지금? 네. 네. 지금 쫓겨요. 쫓기는데 애니가 빨리 가지고 이거 한 번 쓰면 역광 나와 지금. 자, 스택 쌓아놔. 스택 쌓아놔. 싸우자고 하면 싸우자고. 싸우자. 아, 근데 공이 왜냐면 미드에서 내 사라졌기 때문에. 아, 와드 또 탑까지 와드 박아주는. 아 정말 착하다.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데. 날 믿어. 언제 봤다고? 광역 스턴인데. 그러니까 신지대까지 왔으면 완벽한 거였는데 남머스가 본인 체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 어? 일단 빼고. 네. 어?
어, 이불이 봤어, 이불이 봤어요. 핑아 줘. 와, 저 핑아 좋다. 좋죠. 이불이한테 핑아 줘. 걸렸어! 자, 자! 저건 죽었죠. 저건 죽었고. 문제는 람머스인데, 티버와 함께. 아, 람머스. 이겨, 애니야, 이겨, 애니야, 이겨.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왜냐면, 저 티버도 은근히 세거든요? 자. 도망 잘 갔네요, 그래도. 아, 진짜 센스 좋네요. 뒤에서 왔어요, 티버. 왔어요, 왔어요. 근데 쟤는 CC가 없어서 잡지는 못해요. 그렇죠. 역으로. 붙어주고. 티버 때문에. 어, 티버 앞에 있어요. 티버 앞에. 티버 앞에. 티무전사. 이게 붓김이에요. 이게 애니장이. 이게 애니에요. 에그레타네 귀여운 건 티버가 아니라 애니다. 애니죠. 애니죠. 사실 티버도 어디, 귀엽긴 한데. 어디 사람도 아닌 게. 그러니까 귀엽긴 한데, 여자가 더 귀여워. 그런 거 약간 있어요. 원래 여자애기가 더 예뻐요. 좋습니다. 네. 플래시 뺐죠? 네. 플래시가 뺐고. 아, 좋아요. 이거 탑까지 풀어줬어요. 탑도 사실은 신스타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미드와다 더 말렸어요. 와, 거기서 국경기 신호수가 스택을 또 한 번 더 쌓으면서. 그렇죠. 히모가 스턴 걸리고 전사. 돈이 1500. 이거 쓸데없이 큰 지팡이 나오면 완전 유리해지죠. 지금 그걸 살려고 늑대 잡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지금 처음에는 뭐 신짜오가 카운터니 이블린 신짜오 조합 까들었다 이랬는데 애니 잘 컸어요. 너무 잘 컸어요. 지금 시간이 12분인데 이도란링의 마관신의 큰 지팡이 나오면 뭐 잘 나왔죠.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거. 잘 나왔어요. 이쪽이야. 전략 한 개만. 네. 스택도 한 번씩 쌓아가는 센스. 그렇죠. 쌍버프기 때문에 천가 다풉니다. 어, 좋아요. 괜찮네요. 잡고요. 어. 좋아요. 굿. 야, 또 분위기 한번. 에? 지금 7킬 대 5킬. 이제 신짜오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게 아까는 신짜오가 토란검 때문에 그렇죠 어제 버텼는데 지금 큰지팡이 나오 시점에서 딜이 다르거든요. 자, 싸웁니다. 팀워 아빠 아빠 전멸 있어. 전멸 있어. 전멸 있어요. 람머스 마무리. 티버. 티버 든든해요 지금. 티버가 저 초반에 얼마나 아픈데. 거기다가 애니가 결국에는 AP 딜러잖아요. 그렇죠. AP 딜러는 스킬 쿨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사실 딜이 딜러스가 심한데. 어, 어 진짜. 와, 신드라. 야, 신드라한테 신지든지. 신지든까지 전란이 흥하고 있어요. 방금 풀린 타임이. 이야. 아, 그림 같은데요. 네. 이게 신짜 입장에서 이제 라인전에서 딜견하기 힘든 이유가 아까는 애니가 두 번째 쿨이 돌아올 때까지 딜을 넣으면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콤으로. 그렇죠, 이게 원콤이에요. 네, 원콤으로 신지드가 피가 빠지기 때문에 신짜오가 이거 방출 마법복 나오죠. 집에 가면 와, 그럼 바로 라바드의 주문보다 테크 타면서 드래곤 타이밍. 아, 욕 먹고 라인 조금 더 먹고 가면 그냥 히... 이거 데캡 갈 건가요? 아니 조냐 갈 건가요? 데캡! 흑의 스탠스 데캡이죠. 그렇죠, 애니는 원래 데캡이에요. 어디 어설프게 좋냐야. 아, 이런 누커는 그냥 데캡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리고 신짜오가 어떻게 보면 애니를 카운터 치기 위해서 뽑은 카드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딱 그 2킬 했을 때 있지, 신짜오랑 이블린이. 그렇죠. 그것만 해도 별로 말린 건 아니거든요, 애니가. 자, 도발 들어가면 무리하지 않죠. 무리 안 합니다. 바텀만 일단은. 네. 어, 얘네 그랩 조심. 어. 자, 스택. 아, 전멸 전멸 있어. 전멸 있어. 어, 살았습니다. 겨우 살았어요. 네. 이거 집가... 뭐야? 이거 뭐야? 오, 집까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 당했고요. 아, 덕분에. 이거 알 덕분에 라 아, 그러니까 알리스타. 아, 알리스타 덕분에. 알리스타 덕분에. 애니 덕분에 아니었어요. 어, 아, 애니. 어, 알리스타 방금. 와, 대신 대신 끌려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알리 대신에 이겨서. 네. 팀 네. 그러니까 애니 대신에 알리가 죽고 알리 대신에 베인이 죽는. 그렇죠. 끝난 장면. 결국에는 애니 대신에 베인이 죽었네요. 네. 네, 그런 경 그런 경험. 근데 애니가 처음에 끌려간 것도 블리츠. 마지막에 베인 끌려간 것도 블리츠. 그렇죠. 아, 블리츠 덕분에 죽은 거네요. 네. 자, 일단은 방출의 마법 하나 더 나왔기 때문에 이제 라바드로 죽은 모자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 미드 갑니다. 제압되었습니다. 확실히 방금 그런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애니는 도주기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정말 포지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도주기가 스턴 때문인 거예요. 스턴 도주기인 거예요. 그렇죠. 스턴 언제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 유리했는데 그림이 한 번에 타워가 두 개 눌렸어요. 방금 신지아와 그리고 신지들을 잡았어요. 신지드가 아마 추가 공격 엄청날 거거든요. 아... 이런 모르죠. 신지드가 자기가 잘 커가지고 상대 4명 사이에서 좀 거만해서 뭐라도 하려고 무리한 거죠. 네. 자, 이제 대캠을. 어, 이거 아, 자, 블루 타이밍. 일단 블루부터. 네, 블루 중요하죠. 사실 아까 신짜오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스킬 한 바퀴 돌렸는데 블루가 있었기 때문에 스킬 쿨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지금 스킬 기치가
집중하려고 어깨에 있던 티버를 바닥에 떨어놨어. 야, 티버를 버렸어. 티버를 내려놨어. 야, 북김이 티버를 내려놨어. 소환한 거지. 아, 소환한 거요? 소환한 거지. 아, 소환한 거요? 주세요, 저 주세요. 제가 갖고 있을게요. 제가 자꾸 어깨에서 내려와가지고. 네. 좋습니다. 보통 장인이 되게 막 말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말 시키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장인어른이 우리가 말 시키는 방송이 아니에요. 말 시키잖아요. 그렇죠. 말을 시키면 집중 안 될 수는 어쩔 수 없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기가 나오는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네. 와, 와, 딜이 지금 데캠 나오면 이야 블루까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리고 다들 뭐 승급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멘탈들이 네. 좋아요. 아, 그렇죠. 갑자기 강철 멘탈이 됐어. 승급 자기 승급제도 던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요. 와, 딜 진짜 세네요. 원거리 미니언이 한 방이죠? 네. 어? 실제로 뒤집으면 아, 이블린 있네요. 그래도 이블린 걸리면 죽죠 이거. 원컵이죠? 컵이요. 어, 알리님? 와! 와, 마트죠! 이야! 알리나 맨날 핀 줄 알았어. 아니야, 뒤에서 야, 저 알리스타가 뒤에서 돌아오는 거 1년 만에 봤어요. 깜짝 등장했어요. 갑자기 작년쯤엔 되게 많이 나온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서포 난리가 6년 찍고 돌아와서 미는 게 많았는데 유행이었는데. 야, 이거 도와줘야지. 살아있어요 키버트. 야, 호흡 좋아요. 와. 아유, 성공 아깝죠. 와, 좋습니다. 아, 바티였어요 그 알리가. 기능 여자가 있는 거 같죠 지금 움직임 보니까. 실이 살아있어요. 좋아요. 바퀴가 손은 안 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손이 조금 딸리는데 그것만 좀 보완하면 돼요. 의술을 착용한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자, 1600원이에요. 자, 1600원이면 집에 가서 대캡 뽑고. 대캡 뽑고 뭐 살 거예요 또 남는 돈으로. 대캡하고 와드. 와드. 야, 와드. 진짜 결국에 게임을 이기는 건 내 주문력 10, 20이 아니에요. 그럼요. 힘 전체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와드죠. 그렇죠. 야, 이거는 팀원들이 다섯 명이 다 잘해주네요. 네. 남모스도 잘해주고 있고. 야, 와, 이거 잡았죠, 이거 잡았죠, 이거 잡았죠.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와, 이봐요. 1,800원. 이거 이러면 와도 안 살고 다른 거 살 거죠. 템 돈이 좀 되는데? 천 원 정도 남으니까 그래도 와도 살게요. 우와, 좋냐? 네, 좋냐 아, 가야죠. 아니면은 방출한 뽕 좋냐? 어느 거 하실 거예요?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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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출한 뽕이 뭐예요? 아, 그러니까 공허의 지팡이요. 공허의 지팡이 가지고 알고 중표고서 사서. 네. 애니는 스킨은 다 있으신가요? 스킨은 프랑켄 애니 빼고 다 있어요. 프랑켄 애니는 구할 수가 없는 건가요? PC방 대회에서 1위 하면 되는데. 왜 그거 한번 하지 그랬어요? 아,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네. 프랑켄 애니를 본인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찍은 사진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국민 연애 제어로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이 아. 지금 프랑켄 애니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보면은 프랑켄의 느낌과 애니의 느낌이 교묘하게 섞여있어요. 섞여있어요. 절묘하게. 네, 내가 보기엔 애니에 좀 더 가깝죠. 애니에 좀 더 가까운데 확실한 프랑켄의 그 뭔가는 있어요. 그렇죠. 그 느낌. 그 포인트는 지금 다 네, 가지고 있죠. 네. 갑니다. 애니 너무 잘 컸어요. 너무 잘, 이거는 거의 살인전차 수준이에요. 그냥 누가 걸려도 원콤이에요. 네, 원딜만 살인전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자. 특히 뭐 지금 모큰 티모 이런 거는 한 방입니다. 한 방. 좀 잘 따라와 봐. 죽었다. 와. 아, 죽었어요. 와! 블리치 그랩. 와, 딜바 딜바. 티버 때문에 죽어요, 이거는. 야! 맞히죠. 스턴 쌓였어요. 스턴 쌓였어요. 죽죠, 또 죽죠. 와! 한이 멀긴 했지만 잡을 수는 없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발 걸렸어! 두발 걸리는 거지! 또 스톱 불었어! 또 스톱 불었어! 스톱 걸렸어! 왔어요! 아, 자, 그래도 알리 잡고 빠지는 이분의 좋은 판단. 또 자, 키랑도 들어가면 자, 티모가 총 왔어요, 자. 딜바 진짜. 아, 전멸! 털어 죽고 이러면 티모 리셋. 의도한 거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괜히 티모만 잡고 자기 살아왔자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죽어야지 최고의 시나리오거든요. 자, 쓸데없이 그 뒷방에 하나 더 갔습니다. 와. 근데 문제는 이게 베인이 없었어요. 신디도 없고 탑과 지금 바텀 라인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이블린 그냥 뭐 농락이죠. 지나가네요. 와드 지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엔티션. 네. 신디드가 굉장히 시야가 넓네요. 탑은 거의 뭐 신디드 존이에요 지금. 네. 다음은 이제 존냐를 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죠? 퀸 독수리인가요?
그러고 보니까 상대 원딜이 퀸이란 것도 다시 지금 알았네. 아, 잠깐 예. 잊혀졌어요. 근데 라인전은 세요. 네. 굉장히 세요. 아무리 실명을 맞췄을 때 그 딜교환은 거의 최상급이죠. 아, 그렇죠. 내 머리 위에 뭐가 포적이 딱 뜨잖아요, 퀸이. 네. 상대를 하면은. 그때마다 불안해. 왠지 그때 딜교환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이길 것 같아도. 그런 게 있어요. 아, 셀프 블루 그냥 돼요. 그럼요. 딜이 나오니까. 어, 좋은데? 여기다 이 14렙이잖아요. 14렙이면은 QW가 이미 마스터 된 거죠? 네. 아, 이러면 딜이. 갑니다. 자, 퀸 이거 레벨 차 2레벨에 무조건 한 방에 퀸 이거 못 피하면 딜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마방이 용쪽에 있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네. 어. 한 방에 한 방 퀸 어디가 상대 마방이라도 있나? 와. 근상자 방도 있대요. 와, 근거리 미니언도 한 방이네. 이러면 애니알만 나죠. 상대 블루. 와드? 어, 와드 왔어요. 아, 바트 오라클 좋은데요? 아, 좋죠. 제가 숨은 혼자 가요. 괜찮아요. 어그리 잘 끌렸어요. 전멸 뺐어요. 전멸 뺐어요. 블리치 전멸 뺐어 혼자서. 자, 이러면 블루 못 와요. 얘네 무서워서. 펀트 한 번씩 때려주고. 네. 그 다음. 타임 있으니까. 착해요. 이미 뭐 게임 많이 길었죠. 카메라 좀. 아니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시청자들이 한 번만 더 나오면은 나간다 그래갖고 내렸어요. 여기. 내렸어요. 네. 저도 나갈 거예요. 왜냐면 밥을 전혀 먹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방금 먹고 왔거든요. 네. 기분이 안 좋다고. 네. 가스 알맹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기분이 좀 나쁘네요. 자, 갑니다. 어? 우와! 야 이건 좋았다. 아 우와! 알리타 박대조! 야 살았어요. 박대조! 박 살렸어. 자 뭐 얼리 저 거리 안 됐나요? 뭐 하세요? 이야 이득 봤어요. 아, 방금 티버 컨트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티버. 어. 와. 나는 왜 스킬 안 가까이 가서 안 쓰고 뭐 하나 했더니 티버 컨트롤. 자, 곧 있으면 이제 200원만 더 있으면 당했습니다. 존냐의 모래시계까지 나옵니다. 와, 티버가 저기 알게 모르게 진짜 아파가지고. 그렇죠. 상대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할 수 없는 딜이거든요. 예. 초당 115. 초당 그러니까. 115. 같이 올라가거든요 AP가. 와, 그러면 AP를 올릴 만큼 티버의 공격력이 세진 거군요. 그렇죠. 어, 화면이 방금 한시 방향으로 끌려서 썰어치는 줄 알았어요 상대가. 와, 방금 세이브는 거의 슈퍼 세이브 아닌가요? 바트죠. 알리가 살렸. 네. 알리가 진짜 잘 살렸어요. 가민이 있어서. 바트가 보면 약간 게임이 유리할 때 되게 잘해. 조금 아니다. 되게 미세하게만 불리해도 그냥 한국을 열어버려. 어제 같은 편이셨는데 좀 쌓인 게 있으신가 봐요? 아니. 전 굳이 2%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아니. 창수랑 바트가 못했겠어요? 옆에 있는 애니장이 국경 진짜 잘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1분에 12대에서 했겠죠. 1대2로. 내 처음은 항상 이긴데 왜 항상 벌칙을 받는 기분일까요? 아니에요. 무슨 벌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 아 이런 멘트 좋아. 멘트 좋아. 또 다른 멘트 없나요? 무슨 멘트요? 애니. 아 귀여워. 아 멘트가 아 귀여워요. 하는 냄새 난대요. 아 이걸 따라 했다간 시청자 수가 반토막. 아 그치 해도 돼요. 아이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제발 카메라 잡아주면 안 돼 얼굴도 해줄 때? 아이 큰일 났지. 그거는 또 2,3부가 있기 때문에. 아이 그래 아꼈어야지. 아 그럼요 2,3부가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리고 할게요 그거는. 여러분들 위해서. 자 퀸 아 바뀌죠. 풍 안 써요 그냥 이제 쓰는 거지. 도망가려고 하면 쓰는 거예요. 바뀌죠. 좋습니다. 바텀 좋고요. 야 애니가 진짜 잘 크면 무섭네요. 네. 아 미드 밀죠. 억제기도 못 막죠. 팀을 때렸어요. 야, 같이 짜고. 아, 이제 티버가 지금 블리츠 네. 이기죠. 아니, 블리츠 움직임을 보고 티버를 그걸 보냈잖아요. 아, 그렇죠. 아, 이게 장이냐. 애인의
애인이 아니라 애인이 꿀팁이에요. 애인이라 할 때는 상대 저런 눈타깃 스킬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자꾸 티버를 컨트롤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게 진짜 힘들어요. 저게 실제로 컨트롤 가능한 챔피언들 몇 개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저렇게 잘 안 해요. 못해요. 막 저도 못해요. 이렇게 요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걸잖아요 원딜 같은 거에. 못 걸어 못 걸어. 근데 원딜 컨을 안 해요 막. 저도 못해요. 근데 이거는 애니의 장인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블리츠나 누가 이렇게 뭐 고치 이런 거 쓸 때 가수다 전면 썼어요. 마무리 멋있죠. 아 괜히 잘 컸죠. 탈진 의미 없고요. 네. 갑니다. 아 이때 집에 가면 뭐 쫓아올 수 없어요 지금. 아리가 아, 아리가 아니라 알리 못 막아요 이거. 신기가 알리라서. 네. 와 그 사이 람보스가 티모 쫓기 짰고요. 좋습니다 분위기. 불안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죽을 것 같은데? 와 죽이 봐. 왔죠? 쿨 왔어요 큐? 피하고 와 12킬 사대 12킬 사대. 저 한 번만. 아 이게 없어서 존냐가 나왔네. 와 또 큰 집 하기? 또 그 집에 가면 안 돼. 공원 여기에서 공원 공원 집합이가 제일 무난하긴 한데 마관? 근데 어차피 시간이 지금 뭐 거의 끝날 시간이라 뭘 가도 아이 에이 진짜 뭐 수호천사요? 어? 어? 어 정신 나갔네 이 사람? 에이 상대방이 물게 저밖에 없잖아요. 어 그럴 때는 분야로 2초 버티고 가인으로 2초 더 버티면은. 이야 나 무슨 응도에 나온 거 아니야? 그럴라고 더 부른 거 아닌데? 이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좋아요. 이거 되게 꿀팁이에요. 아 꿀팁이에요 꿀팁이에요. 좋은 얘기예요. 아니 웃기라고 불렀더니 꿀팁을 주고 있어요. 아 좋아요. 아, 꿀팁 빨아야죠. 꿀팁 빨아야 됩니다. 빨아야지 이런 거 배워야지. 네. 뭘 가도 사실 이기는 거 본인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애니를 배우시는 어떤 그 나이트 유저분들에게 네. 알려드리는 거죠. 내밖에 어차피 애니는 생존만 하면은 계속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소천사를 가야 된다. 그리고 원래 실제로 프로게이머가 가르쳐봤자 프로게이머의 피지컬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따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딱 국경 김치 정도 한대 줬을 때 적을 처치했어. 좋습니다. 아, 사나요? 살죠. 어 사네요. 역시 람버스. 그렇죠. 이게 승급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신중해요 서로. 신중해야 돼요. 네. 신중합니다. 와 애니 템이 진짜 지금 30분도 안 됐는데 네 거의 뭐 풀템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캡 조냐만으로도 딜이 어마어마하고 조냐와 소우천사를 한 번도 두 번 세 번 어그로 끌면 그냥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한타에서. 어? 야 전멸까지 전멸까지. 야 근데 이게 바닥을 쳐버렸어. 이게 느낌 있는 게 바닥 깨지라고. 그렇죠. 철권 많이 받네. 그러니까 바운드 콤보 넣으려고. 아 그러니까 바운드는 안 됐어요. 아 마지막에 황혼을 안 치려고. 네 거리가 좀 안 돼가지고 원래 네? 저기서 저 알리사의 바운드가 됐으면 애니가 달려가서 마두이타 넣고 초풍 넣으면 아니 바로 신지드가 들어와서. 아니 양잡 타수가 너무 많아요. 타수가 너무 많아서 신지드가 그냥 공창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신지드의 마지막에 양잡은 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리 바꿔야 되니까. 어? 아니 안 죽죠 안 죽죠. 아니 퀸 어디서. 아 지금 한방 큐 한방에 지금 퀸이. 아 좋아요. 오! 폭탄 같은 게. 야 전면! 전면은 약간 야 좋냐? 전면은 네. 중요하죠 역시. 베인. 아 그럼요 베인이 어차피 크리딜이라 지진 않아요. 지진 않아요. 블리츠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와. 일단 스킬을 다 넣으시면 맞아주면 돼요. 그렇죠. 애니는 본의 아니게 다 한 거예요. 수호조사 나왔잖아요. 아 이런 게 끝났죠. 끝났죠. 방금 같은 그림이었으면 자기가 전멸로 탄 게 스턴 다 걸고 두 명 녹이고. 조냐 쓰고 풀리면은 스킬 한 번 더 쓰고 죽고. 그렇죠. 소주전 한 번 더 살아나서 스킬 쓰고 다 죽이고. 아 그럼요. 그런 그림이 나오기 전에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승률전인데 방송 경쟁에도 불구하고 첫 경기로 승리로 가져간다. 야 나왔어요. 거기다 지금 KD 보세요. 12킬 6댄 딜도 전체 1위 이상하십니까? 아 예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봐야죠 봐야죠. 전체 1위인가 아닌가. 전체 1위일 것 같은데. 일 것 같은데 벤이나 신지도 어쨌든 활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미션이 다섯 미스턴이잖아요. 무려 두 명 스턴까지 넣어. 와! 뚫었어, 뚫었어! 딜 1위가 아니라, 뚫었어! 뚫었어! 1위가 아니라 압도적이네요! 뚫었어! 야, 그냥 압도했네!
지금 어느 두 배 이상. 우와. 와. 신디드와 베인이 명함도 못 내밀네. 아니 뭐 베인은 뭐야 쟤? 아니 뭐. 아니 베인도 잘했어요. 예. 근데 애니가 너무 딜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혼자 다 했네. 딜을. 제가 옆에서 이제 게임을 관전한 결과 제가 북경김치가 플레이하는 거 사실 못 봤거든요 제대로. 네. 제가 게임을 관전한 거 보니까 다이아까지는 그냥 올 것 같아요. 어, 너무 잘해요. 예. 상황 판단이 이런 것들이. 이야. 야. 아이고. 아이고. 멋있어 멋있어. 이런 프랑켄 애니 코스프레. 네. 함께 하고 계십니다. 티버 어디 가세요 티버? 아, 티버 안에 놨죠. 어깨에 놔야지, 어깨 놔야지. 아. 논타겜 막으려고 요 앞에다 이렇게. 아, 그렇군요. 이렇게 옆으로. 넓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애니의 장인. 아, 깜짝이야. 북경김치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조명빨 잘 받아요. 아, 그럼요. 굉장히 예뻐요. 화면빨이 잘 받는. 네. 친구고. 화장 좀 하고 나면 그 비비. 아니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코너 이렇게 각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렇죠. 남성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북경김치가 장인어른과 죄송합니다.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 예전에 핑크 내 남자친구에게 노래 부를 때 옥주현이 윙크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어, 그 시절에 옥주현이 이거 아... 이거 윙크하는 느낌. 성형 여섯 번 하기 전에 캡처하지 아... 마세요. 하나만 부탁합시다. 지가 하라고 해놓고선 잠깐만. 하지 말라네. 제가 게시판 관리자이기 때문에 어! 저희 게시판에 올라온 건 철저하게. 네. 근데 북경김치가 사실은 장인어른과 굉장히 좀 많은 인연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장인어른 나이스게임티와 만나게 된 계기가 장인어른 그때 제다 카직스의 장인 제다의 친구로 나왔다가 친구가 게임하는데 좀 얘를 앉혀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앉혔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 친구는? 친구는 쌌죠 그날. 그 망했어요. 그 경기를 쌌어요. 그거 망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번 놀러 왔어요 나이스게임TV에.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계속 방송 출연시키려고 말을 아, 잘해가지고 그런 인연으로 지금 나이스게임TV 직원으로 활동하지만 직원 있습니다. 직원 이전에 여러분들 프랑켄 애니의 장인이라는 거 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신기한 건 낮게임의 그 직원들 있잖아요. 뭐 영상팀이라던가 뭐 다 있죠. 근데 방송을 들어오면 다 방송을 잘해요. 패시브 같은 거예요.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스 게임 되게 패시브죠. 네. 다 잘해요. 그냥. 쉽지 않거든요, 여기 이 자리가. 아까 삶이 일단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만 보였으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 없으니까. 자! 네. 저희는 그럼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 3부 승급전. 과연 그는 무난한 2승 승급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승급전 실패를. 미션 걸죠, 미션. 오늘 승급전 실패하면 8월 안에 플랫 찍기. 에이 그럼 왜요? 왜요? 아니 찍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강압적인 게 너무? 아, 너무 강압적이잖아. 하는 일도 많은데. 네, 여기 클랜베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 2부에서 보도록 하죠.